아니 도대체 선거제 어떻게 돼 가는 겁니까? 이건 그 민주당이 이제 키를 쥐고 있는 건 맞긴 한데 얼마 전까지는 병립형으로 갈 거다라고 거의 확정적으로 얘기들을 막 주변에서 막 흘러나왔었는데 지금 다시 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한다 얘기 나오고 있던데 혹시 당내에서는 얘기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분위기가 좀 바뀌었어요. 그 말이 맞는 예, 거죠? 병립형 분위기가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실제로 의원들 여론조사를 해보면, 제가 듣기로는 병립이 좀더 많지만, 예. 준연동제 유지가 만만찮게 많이 나왔고, 아니, 그것 때문에 사퇴하시는, 아니, 사퇴는 아니지만은 불출마 의사 밝히신 분도 그렇죠. 계신데. 뭐, 제가 뭐, 가까운 이탄희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병립형으로 가면 자기는 정치 못할 것 같다, 부끄러워서, 뭐, 예.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승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저희 국민의힘하고 저희하고 우리 둘 당이 살겠다고 우리들한테 유리한 방식으로 선거제를 개편할 수 있는 분위기냐. 예. 특히 특검이라든지 이런 걸로 여야 간의 갈등이 이렇게, 악화돼 있는데 저희가 이것만 딱 서로 합의를 해서, 국민들한테 예전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거를 어떻게 동의를, 양해를 구할 수 있냐라는 게 지도부의 고민이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최근에 그게 오히려 분위기가 좀더 바뀌어서 준연동형으로 가되 어떻게 하면 위성정당에 대한 비판을 최소화할 수 있냐 예. 약간은 논의가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의원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 선거제도 논의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안 네, 좋아하신다? 무슨 말이냐면 예. 이게 정치개혁인지 자체를 모르겠어요. 어떤 선거제를 만들고 예. 바꾼다고 해서 갑자기 이게 더 좋은 방안이고 정치개혁이라는 생각이 안 들고 그냥 현재 주어진 선거제 하에서 좋은 사람을 공천하는 게 훨씬 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네. 여의도에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 언론계에 있는 분들 제외하고 국민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분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오, 제 주변은 많은데. 아, 그런가? 이게 조충우도 관심 언론계라든지 있고 다 관심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정치 고관여층이라서 그래서 저는 지금 준연동제로 예. 여하튼 2020년에 합의를 했으면 이 안에서 우리가 좋은 후보를 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예. 더 나아가서 저는 굳이 저희가 위성정당에 준하는 걸 만들 필요가 있을까? 안 만들어도 결국은 이제 범민주, 범진보 계열의 분들이 예. 대부분 당선될 거고, 그럼 그분들 중에 원하는 분들은 뭐 저희 입당을 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느슨한 얼라이언스, 그러니까 형태로 운영을 하게 되면 원래 저희가 추구하는 요번에 정치 요번 선거의 전략이라는 게 지금 정부의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알리고 이렇게는 안 되겠다라는 경고를 여당한테 주고 우리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목표라면 예. 저는 뭐 준연동제를 그대로 가고 이 안에서도 굳이 저희가 아예 그뭐 연합비례정당에 참여하지 않아도 결과적으로 승리할 수 있지 예.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 같은 분도 있어요. 아, 그럼요. 예. 의원님은 사실 좋은 사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자꾸 구조에 손을 대는 게 맞느냐라는 근본적인 고민이 있으신 네. 거고. 다른 쪽에서는 결국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에 구조를 바꿔야 사람도 바뀐다는 인식이 있는 건데 지금 이 부분이 사실 충돌을 좀 많이 하고 네.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하여튼 궁금하긴 합니다. 이거 선거 몇달 남지도 않았는데 아직도 뭐 정해지지가 않았다고 하니까. 그러게요. 참 이거는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 예. 예, 저도 원외에서 있었지만 원외에서 정치하는 분들한테 희망 고문이거든요. 사실은 권역별 비례제를 또 기대하시는 영호남 정치인들도 있어요. 예. 근데 그런 분들은 거의 될 것처럼 하다가 이게 또 없어지고 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제가 현역 정치인이지긴 하지만 일정 기간을 딱 정해놓고 네. 그 이후에는 못 바꾸게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예 그 정도로 강제를 해야 사람들이 예.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빨리 협상을 하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양 당이 다 그렇게 시급한 문제인가? 아. 예. 뭐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